한유총 사태 관련 수도권 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의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국민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교육단체로서의 책무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정부 정책을 거부한 채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 행동을 조장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반면 정부 정책을 수용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의를 통해 유치원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시해 주신다면 교육청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집단 휴업 주도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교육지원청별 현장 방문 전수조사를 통하여 3월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3월 5일에도 미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처음 학교로와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학 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 폐쇄와 정원 감축에 따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인근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하여 맞벌이 가정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혹시 3월 3일 갑작스럽게 입학 연기를 발표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지원청별 비상지원 체제를 가동하여 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밝힐 수 있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치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이야말로 그동안 실추됐던 사립유치원의 명예와 신뢰 그리고 오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인력을 확충하여 1:1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격 업무 지원 시스템과 상시 지원 연락망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서로 연대해서 서로 함께 논의하면서 이번이 엄정한 대책을 잘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우리 유치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